안녕하세요. 12월 29일 화요일 어제부터 지금 이 시각까지 여러분이 지연이에게 부탁한 검색어 브리핑 시작합니다. 원미경. 80년대 대표 여배우 원미경 씨가 14년 만에 브라운관에 컴백할 가능성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원미경 씨는 청순하면서도 성숙한 분위기로 큰 인기를 얻었었는데요. 젊은 시절 모습이 배우 이민정 씨와 상당히 비슷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네요. 복수의 방송 관계자에 따르면요. 내년 2월 방송 예정인 드라마 출연을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위안부 합의. 장영실 송일국. 결승골 손흥민. 자, 골키퍼 넘어져 있고 3점.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한국 시간 29일 새벽에 열린 2015-2016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19라운드 와포드와의 경기에서 극적인 결승골을 터뜨리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후반 44분 1대1 동점 상황 오른쪽 측면에서 키에런 트리피어가 올려준 공을 오른발 힐킥으로 연결해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리그 3위로 올라섰네요. 기욤 패트릭. 신과 함께. 최태원. 윤서채.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에 쓰이는 글꼴의 무단 사용으로 서울과 인천 지역 초중고 300여 곳이 8억 원대 규모의 저작권 분쟁 송사에 휘말릴 상황에 놓였습니다. 글꼴 제작사 측은 전국 12,000여 개의 초중고를 대상으로 소송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손배소 규모가 300억 원대로 커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유익한 정보가 되셨나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이 놓친 검색어들을 모아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정재현이었습니다.